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고 쉽게 배워볼까요? 다 함께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합니다. 오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연휴 때 설 음식 많이 드셨어요? 네, 떡국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드신 거 같아요. 아주 많이 먹었. 네,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네, 아주 많이 먹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일이 많아갖고요. 네. 아, 바쁘고 힘든 연휴를 보냈어요. 아니, 연휴 때 다들 업무도 없이 쉬는데 개인적인 어떤 업무인지. 네. 아, 제가 이제 곧 에어캐나다를 탈 일이 있어갖고. 아, 그러니까, 정말요? 보니까 지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네.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에어캐나다. 네네. 그래서 일단 본의 아니게 출장 때문에 비행기를 탈 일이 생겨서. 아, 정말요? 걱정이 됩니다. 캐나다 가시는 거예요? 예? 네? 아니, 뭐 어디 뭐 에어캐나다를 타고 다른 네. 곳으로 간다. 네, 다른 곳 갈 수도 있겠죠. 아, 또 네. 이제 출장 가실 때도 살짝 더 네. 여쭤보기로 네. 하겠고 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좀 드셨나 봐요. 저는 그 보통 때 이렇게 전 네. 음식 별로 먹을 일이 없는데 그쵸. 저는 한번 하고 또 그 대표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맛없는데. 아, 저는 어떻게 약간 머리가 아파졌어요. 이 기름기 너무 많이 아, 그러니까요. 먹으면은 네. 좀 속이 니글니글하고 그럴 때는 너무 이제 머리 아파갖고 김치국을 좀 마셔야죠. 그렇죠. 예, 김치국. 제가 그쪽이 약간 또 안 땡기는 성격이라 이게 또 전을 먹고 나면은 그 전이 이제 아까워서 전으로 네. 이렇게 지지면서 이제 김치와 함께 얼큰하게 이제 한번 끓이거든요. 아, 저희 와이프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왜요? 제가 그쪽이랑 안 친한 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네. 우리가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잘 먹어야 돼요. 요즘 같이 바이러스가 많을 때는 잘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팍팍 끓여 드시고 날 걸로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어떤 걸 할까요?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오늘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죠. 또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하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또 금요일 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세 종목씩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루키님, 이재희님, 유네스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루키님은 우한폐렴이 주식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가 주식의 4분기 어닝이 시작되네요.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고 이재희님도 미주알 고주와 오랜만에 들어오셨다고. 저도 자꾸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여요. 예, 유네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고 인사해 주셨고 개인적으로 디즈니가 많이 빠져서 속상하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많이 하락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사야지 하면 100% 현금에서 100% 몽땅 이렇게 사셔서 많이들 좀 속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태희님이 가지고 계신 디즈니도 얼른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미국 주식 알려드림 이 시장을 강타한 가장 큰 악재인 공포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영향받을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이 영향을 받나요? 어떤 종목이 빠지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네 가지 업종으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일단 네. 아까 얘기했지만 에어캐나다 같은 비행기 항공주죠. 에어차이나 중국 동부항공도 역시 10% 중반의 하락을 좀 보였고요. 델타항공이 이틀 동안 5%대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한 9% 하락을 보였고요. 유나이티드 네. 항공이 역시 9%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행기를 타기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항공에 일단은 아마도 공항에도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사람 많은 거 무서워요. 개인적으로 저는 델타항공이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현재 PER이 7배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빠지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좀 주식을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그렇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7배까지 내려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어렵지만 좀 참고 기다리시고요. 만약 없는 분들은 오히려 항공주를 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전부 나쁜 게 아니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님도 델타항공은 배당받으면서 버텨야죠 하면서 굉장히 오래 버티는 JB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김정은 님도 네, 복 많이 받으라고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델타항공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행 관련해서도 네. 사실 이렇게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면
여행을 가려다가도 취소하고 많은 관광지나 뭐 이런 데도 사람들이 그렇죠. 줄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쪽을 그 볼 수 있겠죠? 영화에 보시면 그 카지노에서 보통 이렇게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뭐 기침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라스베가스 센즈라든지 MGM 리조트, 윈 리조트 같은 이런 카지노 업체가 주가도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라스베가스 센즈가 거의 10% 가까이 빠졌고요. 보통 한 5%부터 한 11%까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카지노를 워낙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도 주가가 좀 빠지고 또 여러분 투자식 좀 피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거에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ESG 관련 주에 그쵸. 이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좀 빠지는 걸 보시면서 오히려 투자를 하시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여기에 보시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수가 다 중국인들이거든요. 예, 지금 라스베가스 센즈라든지 이런 관련에 와서 카지노 하신 분들이 네. 대부분 다 중국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매출이 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지 않죠. 사실 이번에도 아마 명절 때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데 안 다녔을 거라고 생각드리는데 네. 기본적으로 도박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빠지는 것은 일단 역시 피해야될 주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는 데는 또 그만한 영향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워낙에 또 전 세계 카지노에 가도 우리나라에도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맞습니다. 카지노에 많이 와서 그 여파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카지노 확인해봤고 이제 호텔도 호텔이죠. 호텔이나 여행 카지노 하면 사실 호텔에 같이 묶여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리어트도 역시 한 5%대 이틀 동안 빠진 모습 보였고요. 네. 힐튼도 역시 5%대 하락을 보였고요. 하이아트만이 약간 좀 덜 빠졌는데 역시 2%대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역시 6%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 아까 카지노와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사실 호텔에 대해서 지금 예약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취소하면서 일단 가지 않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호텔은 저도 제가 봐도 또 중국 내 호텔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국내 같지 않고 예, 이렇게 뭐 호텔 내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예,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될 공간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 카지노, 호텔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관찰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 여행 관련한 사이트 이야기를 쭉 예. 했었잖아요. 예. 이번 관련한 기업들의 여파는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 이런 아까 얘기했지만 호텔, 네. 카지노 이런 걸 예약하는 회사, 항공까지 네. 여행 예약 사이트 회사가 일단은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트립닷컴까지 해서 많이 빠졌는데 역시 보시는 것처럼 3%, 5%, 한 뭐 8%까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행 예약 사이트가 아니고 지금은 취소 사이트로 많이 알려져 갔고요. 예약을 많이 했던 걸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너도나 취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약간 다소 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주 길어지지 않다고 그러면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런 걸 매수해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기회로.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이 디즈니가 많이 하락해 슬프다 하는데 디즈니도 같이 빠진 이유가 디즈니는 있을까요? 디즈니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데요. 상해에 가면 디즈니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6조 원짜리거든요. 그거에도 연관을 6조 원짜리인데 이게 하루가 매장이 중단되면 운영이 네. 중단되면 수백억씩 적자가 손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틀 동안 거의 한 4%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요.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 디즈니랜드도 예. 상해뿐만 아니라 사실 홍콩에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이건 지금 일본에도 국내, 있고. 비록 이건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아예 가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네. 특히 극장도 안 가고요. 일단 사람 모이는 곳은 다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일부 5개 매장이 지금 이제 영업이 중지되면서 일단 이것도 역시 주가의 하락을 좀 네.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빠지 않았고요. 2% 가량 빠졌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다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한 가지 이유죠. 모이는 공간. 사람들이 예, 많이 모이는 가야 돼. 그래서 네. 우리 시장에서도 보면 멀티플렉스, 그러니까 영화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네. 많이 네. 하락을 네. 하고 이제 중국으로 수출되는 이제 사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 수출 이런 게 되는데 사실 중국이 전체적인 네. 경기에 대한 우려까지 이게 또 확대가 되면은 네. 관련해서 뭐 수출도 줄어들거나 이런 좀 여파를 받을 네.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많이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월마트 타깃 같은 물건을 사는데 지금 뭐 등나고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러던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사서 좀 집에 있겠다 그쵸 밖에 나가지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그런 명언 있지 않습니까 좀 뭘 시켜먹지도 네.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시켜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켜먹을 때도 일단 마스크를 다 끼고 못 먹겠는데 마스크 끼면 그쵸 집에서 먹어야죠 어쨌거나 이런 월마트 타깃 같은 이런 물건을 네. 판매해야 되는 그 다음에 사실은 제약주 같은 것도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마스크, 보이는데 마스크, 손소독제 예, 예. 이런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 여러분들 많이 주가 올라갔고 생각하지만
통계 나온 걸로 의하면 마스크가 많이 팔려봤자 매출에 1% 2%밖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아, 그래요? 주가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더 과도하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좀 주의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이 여파를 받아서 하락하는 섹터 그리고 일부 오르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게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도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렴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 좀 출렁였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뭐 어떤 거랑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교수님? 최근에 어떤 사례를 보면 2003년인가요? 사스 얘기를 여기저기 언론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8천 명이 감염됐다가 확진됐다가 뭐 1천여 명이 사망하고 네네. 그런 얘기 많이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메르스도 있었지만 2016년인가요? 지카 바이러스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바이러스가 처음에 창궐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언론이 나오면서 시장에 불안 심리를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상 불안하건 현실성 불안했건 아니면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었건 간에 결국 그런 불안한 징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앞서 마스크 얘기하셨지만 마스크 관련주 물론 미국도 있고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다만 지나고 나면 마스크가 한번 많이 샀다가 나중에 보면 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쟁겨놨기 때문에 결국 매출은 다시 원상복귀되고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 뿐더러 주가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늘상 있는 일이다 보셔야 되겠는데요. 다만 오늘 이 보여드린 그래프를 두 개라 보여드리겠는데요. 처음에 보여드린 것이 S&P 500의 흐름이랑요. 위에 올라가는 선이 되겠고 하나 밑에 있는 건 위아래 들쑥날쑥한 것은 언론에서 그거와 관련된 얼마나 많은 뉴스가 있었냐는 때? 건데요. 초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나가면서 좀 완만하게 사라지면서 결국 주시장은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분명히 다 회복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뉴스가 지나가면 지날수록 좀 뭔가 잊혀지는 거죠. 물론 바이러스도 이제 걱정도 많이 사라졌겠지만 네. 결국은 시장의 뉴스에 따라서 처음에 초기에 이런 뭐랄까 불안 심리가 극대됐다. 그리고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저희 방송이나 강의 이렇게 통해서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얘기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야 이번 바이러스는 진짜 무섭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스랑 달리 이번에는 속도도 엄청나고 그쵸. 실제로 치사율 이런 얘기 많이 드러나지만 지카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고 직하 때인가요? 뭐 딱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지금 임신하면 그냥 소두가 돼갖고 그럼 뇌가 없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 몇 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우려감이 오히려 주식시장의 문제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사실 그 다음은 사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스 때는 물론 홍콩이나 중국에서 많이 창궐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 홍콩 지수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미국 지수도 똑같습니다. 초기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서 뉴스에서도 사라지고 결국 주가는 사실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기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문제는 물론 이런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 과거 대비 PR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래서 멀티플이 부담된다는 거죠. S&P 500이 지금 한 19.3배, 통계에 따라서 19배다, 뭐 18.7배라 그러지만 직전 고점은 2016년, 7년을 넘어섰고요. 2006년이 최고치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한국 코스피 있죠. 한국 코스피도 직전 대비 지금 한국 기준으로 보면 최고치까지 PR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바닥이 못했지만 떨어질 걸 걱정해야지 이런 것들은 제가 어찌 보면 지나고 나면 네. 핑계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그 다음 한번 과거 사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 이 다음 그래프인데요.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1970년대, 80년대는 아마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이 지금은 다 지나갔잖아요. 소위 에이즈죠. 에이즈 다면 다 죽을 것 같았지만 에이즈는 지금 다 치료가 완치되는 질병으로 바꿔도 있고 일부 백신까지 나와있는 시대가 되겠네. 그것도 있었고요. 조류독감도 있었고요. 메르스도 있었고요. 네.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었고 에볼라 예, 메르스 그 메르스도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197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주시장 꾸준히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겠지. 이게 하나하나에 너무 이런 것들에 해갖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얼마나 등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테마에 너무 휩쓸리지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본론에 본질에 좀 충실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지금 주가 차트를 쭉 놓고 지금 보시는 차트 중에서도 우리 시장이나 전 세계 글로벌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에
고점 부근에 있는 건 맞습니다. 때문에 뭐 이러한 시장의 악재 출현 이외에도 주가의 조정이 나타날 만한 일들은 있었을 거기 때문에 또 이 조정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또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는 또 우리가 미주얼 고주얼을 통해서 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가의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또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시장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졸여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네. 것 같아요. 시장이 막 이렇게 지수가 2% 빠지는데 그렇죠. 누가 용기 낼 수 있겠어요. 오늘 조금 한 가지 고려해야 네.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열리는 장 마감 후에 네. 애플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예, 애플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AMD,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실적이.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갖고 너무 섣불리 순절하시기보다는 상황을 좀 보시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FMC도 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관련해서 이제 금융시장에 그 이번 바이러스에 네.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뭐 거의 동결이지만 뭐 8월 연준의장 스타일로 보게 되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금리 카드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 해주면 시장에 뭐 올라가 예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조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포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더 이상의 확대가 없기를 얼른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항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